이번 거는 분노로 할까요? 분노. 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평소 변호사님이 올려주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. 저는 6.5톤 윙바디, 이 커다란 거요. 네모난 큰 박스, 싣고 다니는 거요. 네. 윙바디를 운전하고 있습니다. 피접촉 사고라서 상대 보험사에서 70대 30이라고 합니다. 제가 왜30이 잘못이 있을까요? 소송하면 100대 0 받을 수 있을까요? 한편 상대편 운전자 승용차인데요. 승용차 운전자분은 사고 난걸 알았대요. 알았는데 당황해서 그냥 갔다고 하는데 뺑소니 인정은 되는지요? 안 되는지요? 이런 질문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. 고속도로입니다. 고속도로에서 6.5톤 윙바디에 짐을 안에 가득 싣고 가고 있습니다. 예, 잘 가고 있는데 바깥에 차로들이 브레이크 잡네요. 승용차 들어오더니 여기서 아이쿠 쾅. 네, 넘어졌습니다.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아니 코앞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나요? 각도가? 그리고 이 차는 브레이크를 잡고 있잖아요. 브레이크를 잡고 속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블박차로 들어오면 블박차는 으악! 저 차를 살리려고 핸들을 틀었습니다. 부딪히면 저차 죽어요. 블박차 운전자분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승용차 갑자기 들어오길래 제가 클락션을 올렸지만 그대로 들어와서 승용차 운전자를 살리려고 피하다가 넘어졌습니다. 네, 그런 비접촉 사고입니다. 그 정도면 죽었죠. 예, 이 사고로 상대 측은 뭐 비접촉이나 아무렇지 않고 살려줬잖아요, 내가요. 내가 블록차 운전 살려준 거죠. 차량 전도돼서 실려있던 차량, 실려있던 물품 전부 다 전량 손실, 윙바디 손실, 차 손실. 그래서 윙바디 1,000만 원, 그다음에 윙바디 그 박스요, 그거 1,000만 원 수리견적, 차량 600만 원, 실려있던 제품 2,400만 원, 전부 다 4,000만 원이네요. 이번 사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블박차에게 30% 있습니까? 비접촉이라는 이유로?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?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셨대요. 오늘 상대 측 보험사를 얘기했으나 자기들은 끝까지 70대 30이다. 그래서 저는 내 잘못 10% 인정 못한다 했더니 그럼 소송해. 네, 그래서 오늘 변호사 알아보고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요, 그러면서 화물차를 하고 있는데 이 일로 4천만 원이잖아요? 윙바디 1,000만 원, 차 600만 원, 물품 2,400만 원, 그럼 4,000만 원, 4,000만 원에 30%, 그럼 1,200만 원이에요. 1,200만 원, 잘못한 거 없이 저 1,200만 원, 이거 제가 책임져야 되면 저는 막말로 파산까지 해야 됩니다. 그런데요, 오늘 변호사님을 알아보니 그 변호사님 제 영상 보시고서 100대 0 안 나올 수 있다 하셔서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. 그 변호사님 얘기 듣고 제 생각이 틀린 건가 생각도 들고 고민입니다.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, 그 변호사님 수임료 얼마 얘기하던가요? 그리고 적재물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. 적재물은 보험에 따로 가입하죠. 네, 그래서 그건 적재물 보험에 가입돼 있대요. 그걸로 처리됐대요. 그리고 그 보험사에서 부담금 청구한대요. 그럼 내 차 손실 600만 원, 그다음 윙바디 1,000만 원, 1,600만 원이죠? 1,600만 원에 30%면 3일은 3,60, 480만 원이에요. 480만 원내 잘못이 날라가면 진짜 억울하죠? 제가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위임하려고 알아보던 중이어서 이름은 모르고요. 뭐가 내 잘못이냐 했더니 제가 핸들을 피해서 넘어진 걸로. 핸들을 틀지 않았으면 안 넘어졌을 텐데 왜 핸들을 틀었냐. 핸들 안 틀면 그 사람 죽죠, 상대편. 결국 그 상담하셨던 그 변호사님은 핸들을 피해서 넘어간 걸로 판사가 얘기할 수 있다. 그럼 죽이지 왜안 죽였느냐? 이런 얘기인가요? 어떻게 핸들 안 틀어요? 안 틀면 죽는데? 앞에 승용차 운전해서 죽는데? 참, 이 변호사님, 어느 변호사님인지 모르지만은, 하하, 참나. 화물차라 자체에 가입 안돼 있고요. 적재물 보험에는 가입돼 있고요. 그러면서 그 변호사님께서 핸들 트는 게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착수금 350만 원에 나중에 이긴 돈의 10%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예. 뭐 수임료야. 그럴 수 있죠. 보통 이 정도가 보통이에요. 네, 330만 원 보통 받죠. 더 받는 분도 계시고요. 그런데요. 핸들을 피해서 핸들을 틀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졌다. 핸들을 휙 돌리지 않았으면은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. 그럼 핸들을 살 틀어서 핸들을 팍 틀은 거? 살 틀다가 승용차 죽으면 어떻게 해요? 이분은 아마 교통사고를 안 해보신 분 같아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저 윙트럭, 블박차 운전자의 잘못이 있나요, 없나요?
그 어떤 변호사님처럼 핸들 틀지만 그냥 들이받았어야 되는데 왜 핸들 틀었는지 핸들 틀은 게 잘못일까요? 여러분들이 보실 때 블박차게 잘못 있는 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앞에 가는 차들은 브레이크 저 깜빡이 없어요. 지금 차 뒤에서부터 오더니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예. 여기서 저 차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쪽에도 차들이 오잖아요. 이쪽에 더 틀면 이쪽에 있는 차랑 부딪힐까봐 그래 다시 돌아가 가다가 왼쪽으로 틀다가 다시 복귀하다가 결국은 뒤집어졌는데요. 이 차는 알고 갔으면 뺑소니죠. 네, 블박스 운전자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그래 블박스 운전자 다쳤습니다. 사고 수습해놓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. 어떻습니까? 상대 그 차가 알고도 그냥 갔으면 그건 뺑소니입니다. 저희 끼어드는 것 원인 제공했잖아요. 여기서 블박스한테 잘못 있다 없다 투표해 보겠습니다.